서계동입니다. 와,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니까 또 뭔가 되게 감동이 있네요. 따뜻한 커피 있어요? 저쪽에. 밖에요? 아니, 밖에요. 아, 그러니까. 저기 사진 왜 저기 붙이시는 거예요? 여쭤봐도 돼요? 게스트하우스가 이 근방에 많아요. 아. 그래서 그래요. 숙박하러 오신 분들, 물건 사러 오시면서 사진 찍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개미식당. 이 동네 개미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. 안녕하세요, 정승국입니다. 오늘은 서계동에 왔습니다. 여기 서계동이 그 서울역 뒤편으로 나오면 그 빨간색 건물에 국립극단이 있거든요. 그 극단 뒤쪽에 있어요, 동네가. 아, 막다른 길이네. 다른 길은 아니겠죠. 와. 막다른 길인가? 막다른 길이네. 웰컴. 문이 약간 삐딱한데? 그죠? 문 틀이 비타는 건가? 재밌네. 사람이 살고 있을래나? 안 사는 것 같죠? 이 우편물이 너무 많아요. 사람 안 사나 보다. 바람개비겠죠, 이거? 돌아가나, 이거? 돌아가! 부서지겠다. 여기서 그려보겠습니다. 오늘 그릴 종이는 여기 캔손 헤리티지 종목이에요. 오늘 사용하는 펜은 라미 펜입니다.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씩 하는데요. 지난번에는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었고, 또 색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었는데요. 드로잉도 드로잉이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소소한 팁이나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드로잉이나 재료뿐만 아니라 그림에 대한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수채 물감을 쓰는 작업에서
가장 중요한 것은 물감이나 붓,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종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보통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보면 뭐 나는 아직 잘 못 그리니까 좋은 종이 혹은 뭐 비싼 종이는 나중에 써야지, 뭐 지금은 망치는 일이 많으니까 좋은 종이 쓰기에는 뭐 돈 아까워 라는 식으로 좀 싸고 저렴한 종이를 쓰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저는 오히려 그림을 처음 시작하셨다면 좋은 종이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래야지 내가 원했던 표현을 그나마 어느 정도까지는 표현하기 좋거든요. 뭐 도화지나 캔트지 같은 종이도 가끔씩 뭐 쓰시는데 수채에서는 물 조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이런 종이들은 물의 흡수나 물을 견디는 강도면에서 많이 약해요. 뭐 물감을 칠했는데 건조되는 속도도 빨라서 그림에 얼룩도 많이 생기고, 그래서 종이는 수채 전용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. 뭐 코튼 100%면 더 좋겠죠. 두께는 그램으로 표시를 하는데요. 보통 수채 용지는 300g을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뭐 두꺼운 종이가 물을 오랫동안 잘 머금기 때문에 뭐 닦아내거나 수정할 때도 수월하고요.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번짐도 더 자연스럽고 얼룩도 그만큼 적어요. 그리고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A4 용지처럼 밋밋한 표면이 세목, 그 다음에 울퉁불퉁하고 가장 거친 표면이 황목인데요. 이 세목이랑 황목이 중간, 적당한 요철이 있는 게 중목입니다. 세목은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펜이나 산의 느낌을 내기 좋지만 매끈한 표면 때문에 채색할 때 얼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. 세목은 채색하실 때 물 조절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. 황목은 결이 거칠기 때문에 산의 맛은 다소 떨어지죠. 그런데 물 번짐이나 수채 표현을 하기에는 확실히 좋고요. 중목은 산맛을 내기도 좋고 수채 표현도 적당히 괜찮아서 아마 드로잉 하시는 분들은 이 중목을 가장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. 브랜드마다 세목, 중목, 황목의 거칠기가 정말 다 다르거든요. 어떤 브랜드의 중목 제품은 또 다른 브랜드의 황목이랑 비슷하기도 하고, 뭐 같은 300g짜리 두께 종이라도 어떤 밀도감이라고 하나요? 단단함이 달라서 물이 흡수되고 번지는 정도도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막상 그려보면 결과물이 조금씩 다 달라요. 종이의 특성에 따라. 그래서 여러 가지 종이를 써보시고 나한테 가장 맞는 종이를 고르시는 게 좋은데,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떤 펜을 썼는데 기분 탓인지 뭔가 좀 잘 그려지는 느낌이 드는 펜. 종이도 채색을 할 때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. 뭔가 색이 예쁘게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종이를 찾으시면 익숙해질 때까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펜도 마찬가지고요. 한 가지 종이에 익숙해진다는 거는 그 종이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 다른 종이를 고르거나 쓰기 시작했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. 기존 종이에 비해서 이 종이는 어떻구나, 물 번짐은 어느 정도구나 하는, 펜이든 종이든 뭐 물감도 마찬가지고요. 어느 한 가지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익숙해진 재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. 내가 장점이라 생각한 부분이 또 다른 사람은 단점이 될 수도 있고, 그 종이에 대한 자신만의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특징을 알아두면 그게 기준이 돼서 다른 종이를 사용할 때 조금 더 장단점이나 특징들을 파악하는데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어요.
부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과 갑자기 이야기가 너무 나오시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왜 종이에 앞면과 뒷면인지, 또 어떻게 종이에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는지, 그리고 뒷면에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. 또 종이에 대해서 뭐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.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. 다음 주면 이제 봄 날씨일 것 같은데,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, 네,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랄게요. 여기 뭐야? 개인가? 아닌가? 문 닫는 소리를 개소리인 줄 알고 쫄았네. 오늘은 사계동 드로잉 했고요. 여기 사계동이 골목길이 예쁘고, 만리동이랑 중림동이랑 청파동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다양하고 재밌는 골목길이 많은 것 같아요. 종종 조금 더 올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